자, 사회복동의 차량을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실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부가처분의 효력 관련해서, 물론 이첫 번째 질문은요. 실전에서는 타 쟁점에 부수 쟁점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별도 질문으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타 질문에 부수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처분의 효력, 이게 목차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처분의 효력은요, 이 처분의 효력이 결론 취소 사유고, 처분이 행정이행이고, 행정이행인데 취소 사유니까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사 또는 형사법원에서 선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행정행위라는 점, 취소 사유라는 점, 그래서 구속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된다는 점, 이 논리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논리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자, 연결청의 소급표 인정 여부. 소급표 인정 여부는요, 소급표가 인정돼야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런 논리 연결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헌재법 써준 거 좋습니다.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써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안의 경우는 일반 사건으로서 제척기관이 도과되지 않는다고 써 있죠. 예시 답안에는 이 부분이 과거 답안으로 되어 있는데 압축 자료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척기관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법원 견해가 필요하겠죠. 그런 행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보다는 대법원 견해를 써주는 게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견해를 써야 사안의 해결과 논리적으로 연결되겠네요. 왜냐하면 대법원 견해는 일반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미친다. 다만 불가정이 발생해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해지면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된다는 것이죠. 이런 대법원 견해에 따라서 포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재판 실무인 판례는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입니다. 판례는 취소 사유를 보는 거죠. 명백하지 않으므로 좋습니다. 물론 헌재 견해도 쓸수 있습니다. 사안은 그냥 대법원 견해로 해서 결론 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과된 사건이라면 보세요.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과됐다. 그럼 대법원에 따르면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면 위헌결정 소급표에 미치지 않죠. 그러면 위헌법률 근거한 처분으로 못 갑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헌재 견해를 좀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헌재는요, 불가정이 발생했더라도 법정 안전성의 요청에 비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훨씬 더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 쪽으로 사안 포섭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불가정이 발생했다면 보세요. 만약에 불가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법에 따르면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죠. 그러면 이 쟁점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라서, 헌재의 견해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에 비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즉 법적 정의죠.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훨씬 더큰 사안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가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시험 문제가 우리 쪽에 있었어요. 기간을 따져보니까 1년이 도과된 사건이었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제척기간이 도과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헌재 견해로 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이제 판례는 취소 사유를 보고 있다. 다만 헌재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가 될수 있는 경우, 물론 헌재도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지만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무효 사유를 보면 권리구제가 되지만 취소 사유일 때는요, 권리구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불가정이 발생했어요. 불가정이 만약에 발생했고, 그리고 취소사유다. 취소사유니까 불가정이 발생했겠죠. 만약에 이런 전제로 따지면 부당이득. 취소사유라면 위법하지만 유효하죠. 부당이득은 위법사유니까 이런 경우에는 효력분이 될 겁니다. 효력분이는 안 된다. 효력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죠. 두 번째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한 도가세죠. 부적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합도 안 돼요. 병합은 나중에 소송에서 배우겠지만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면 관련된 청구도 부적법해지니까 병합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나중에 시험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만약에요, 만약에 이것도 잘안 보이네요. 그냥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국가배상을 제기했다. 그러면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죠.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위법성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배우는 위헌법령을 적용한 공무원, 그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죠.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됩니다.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판례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사유로 본다면, 무효사유는 헌재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 첫 번째,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무효 확인이죠. 무효 확인은 된다. 따라서 인용이 됩니다. 그럼 무효 확인도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보충성이 필요 없으니까 보충성 불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 판결도 안 돼요. 되죠. 양자를 병합제기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무효사유로 볼 때, 취소사유로 볼 때, 결론이 완전히 바뀌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죠. 효력고의는 된다. 효력고의는 안 된다. 왜? 효력이 공정력이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니까. 무효확인은 된다. 왜요? 무효확인은 효력이 없으니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죠. 위법성 확인은 된다. 왜? 적법성 추정력이 없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돼 있어야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산의 경우. 뭐, 나머지는 잘 했습니다. 좀 빠진 것들이 있지만, 정말 써야 될걸잘 썼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 사건인지. 사실 이 부분은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배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들 중에는 아예 민사소송에 제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관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관할과 관련된 쟁점인데,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는, 배점에 따라서는, 뭐, 생략도 가능하고, 또는 얘는 중요 쟁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약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요건 좋습니다. 효력 부인 가능성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효력 부인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걸 검토해 줘야 돼요. 따라서 행정행위라는 점, 취소사유라는 점, 이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죠. 세 번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점. 유효하게 통용되는데 구속요건제 효력일 때는 타 국가기관은 자신의 판단의 기초 또는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 그 처분의 존재인 내용, 그 효력에 대해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 구속요건제 효력의 의의는 써주지 않더라도 곧바로 포섭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쟁점보다는 효력부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속요건적 효력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왜? 행정행위다? 그리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서 취소 사유다. 그리고 세 번째, 민사법원 또는 만약에 공당사로 간다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좀 써줄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잘 썼어요. 좀 강약 조절해서 이 사건인지 논의를 좀 줄이고 구속요건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한 이 정도만 써도 돼요. 이 정도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 오히려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력부인이 왜 안 되느냐? 결국 이 효력이 구속요건적 효력인데 이런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법원은 한 곳의 수소법원밖에 없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안 된다. 이것도 써줘야겠고요. 이런 내용.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근거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이 중요하니까. 그 정도 가시고. 국가배상에서는 여기도 사건인지 이건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조문까지는 좀 안 쓰지만 여러분이 2순환, 3순환 가면 조문도 좀 써줘야 됩니다. 성립요건 잘 써고 그 중에 문제되는 거. 위법성 확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기도요. 공통된 목적을 앞으로 빼도 되고 만약에 얘만 물어본다면 이것이 행정행위고 취소 사유여서 구속요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때 그 효력은 유효성 통용력이지 위법성 확인, 그 적법성 추정력은 아니다. 그런 걸 앞에서 좀 밝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풍부하게 써줘야 되겠고요. 입법행위와 공문의 과실 잘 잡았습니다. 지금 배운 1순환에서는 이 정도만 정확히 써줘도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배점이 좀 많다면 양자로 구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판례가 나왔는데 입법행위에 대한 판례를 써줘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을 부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입니다. 처분의 집행력으로서의 압류처분이죠. 지금 이 표현이 왜 위험하냐면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압류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이라면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네요. 잘 썼어요. 일순환 답안지 지침은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좀 참조할 수 있겠네요. 소후 인정 여부 및 위법성 정도를 이해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처분의 효력,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법성 정도보다는 쟁점 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죠.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렇게요. 소급표,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게 다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자, 판례는 대법원은 헌재까지 썼네요. 판례만 안 쓰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판례는 중요하니까. 자, 공권인지. 다들 뭐 이 공권인지를 다들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배점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쓰기를 바라는 교수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럼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 뭐 이송 문제까지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 관할이 적법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분명히 쟁점은 되기는 합니다만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겠다.
효력보행 가능성이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해서 보통 의 정도는 써주는 게 좋은데 의를 안 써주려면 직접 포섭을 하라는 겁니다. 의의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서 지면을 줄이려면 예를 빼고 의에 써주는 개념을 다 포섭해서 사안의 경우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위헌법률 근간 사안은 급바 하명이고 위헌법률의 근간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이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사법원이 이런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위법성 확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물어봤다기보다는 공정력과 선결 문제를 물어본 거죠. 정확하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여기는 잘 썼습니다. 어차피 대동소이하게 쓰는데 거기서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사안 포섭을 하는 그런 포섭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은 답안제가 되겠습니다. 입법행위한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요, 이건 아직 안 배운 부분이니까 사실 시험은 종합적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일선화는 보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예비선화 때 배운 분들은 뭐 예비선화에 배운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못 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는 항상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 책임의 성립 요건 잘 썼고요. 그 중에서 문제되는 영역, 법령 위반 및 고의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걸요, 우리가 논리 연결 문구라고 불러요. 이런 논리 연결 문구가 있으면 답안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아라비아 숫자 2번이 있긴 한데 지금 완전히 정렬되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요, 로마자는 여기, 아라비아 숫자는 한 이쯤, 글쓰기는 한 이쯤, 그래서 한 2번, 그리고 쓸 때 이 부분부터 쓰면서 여기에 딱 정렬시키면 목차가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일단 목차는 눈에 띄어야 돼요. 조금 더 빼든지 아예. 그래서 목차가 다른 정렬보다는 앞으로 빼든지 뒤에 넣든지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수험 스킬입니다. 그나마 아라비아 숫자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도 좀 보이긴 합니다. 과실의 일반론 같은 거 물론 써주는 게 좋습니다만 시간이 없을 때는 과실의 의 정도만 두 줄. 과실이란 손해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따른 객관적 주의무 위반이다.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만 한 두 줄 정도 써주고 곧바로 쟁점이든 위헌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나중에 포섭할 때는요. 포섭은 사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답안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겠어요. 포섭은 결국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자,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인데 사실 예측 가능성이란 말은요, 예측 가능성이란 말은 손해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주의무를 다했다면 그 손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주의무를 위반해서 그런 손해 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실 인정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측 가능성이 어디에 없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즉 위헌 심사권이 있는 법률이면 헌재, 명령이면 대법원인데 이런 위헌 심사권이 있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죠. 즉 위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헌 법률의 근거한 처분이라는 처분에 따른 그런 손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령 준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공행정 계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위헌 법령을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법령 준수 의무 또는 공영무 계속의 원칙이라 불러요. 공영무는 계속해야 됩니다. 스스로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위헌 법률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위헌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당의 위헌 법률 적용을 회피할 수는 회피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주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힘들다. 왜? 위헌 여부가 명백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하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더 3포스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예시 답안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객관적 주의무 위반 이런 내용을 좀 부과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한 3순환 정도 가면 이런 답안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시 답안도 이렇게 써있나 모르겠는데 위헌 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이란 말이 좀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그렇죠. 여기는 정확히 썼네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입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은 아니에요. 위헌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집행력에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이 집행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기는 판례만 정확히 쓸 줄 알면 되고 3순환쯤 되면 판례, 전압, 다수의 견과 이 소수의견에 어떤 논거 같은 걸 부과시켜주면 10점짜리라면 이런 논거를 부과시켜주는 게 더 좋은 답안이가 되겠네요. 잘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